4득점 경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윙콕 윙. 아, 윙콕인 선수 이번 대회 정말 컨디션 감각 좋잖아요. 그렇죠. 이틀 연속 많은 득점은 50점이지만 25점씩 두 번. 상대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뷰리 선수 2점. 지난해 세계 선수권 3위, 호치민 월드컵 3위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옆으로 돌리기. 됐죠. 네, 우리 아시안 팀은 뒤에 이제 김행숙 선수하고 트란 선수만 남아 있네요. 네, 지금 최 선수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득점이 됐고요. Oh my god. Yes, many people told me already. Yes. I prepare for it. Ruler, human ruler. Yes, yeah. Yeah, I don't know. I guess it should be it's a little bit true. Mm-hmm. Oh, yes, okay. I'm a perfectionist. Like to control everything. But not always possible, of course. But that's my I think my playing style. 네, 어느 정도는 또 이 야스퍼스 선수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스퍼스 선수에게 이 We won last year and we also played well last year and if you are leading, if you have a big lead, it makes it much more comfortable to play because you can play a good defense. At the time, and you can be patient to score again. And we have to think about all the risks every time. About it's oh. yeah, it's really hard when you are really really behind. 네, 야스퍼 선수 조금은 좀 확신에 찬 대답을 해줬는데요.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봤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이제 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매 경기에 따라서 좀 결과가 있는 편이고 작년에는 또 유럽 팀이 굉장히 잘했었고 이번 연도에는 아시안 팀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it is not related to the game. Yeah, it is not related to the game. Christmas is coming. So what are you gonna do on Christmas?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안으로 뒤쪽으로 잘 뽑았는데요. 네, 득점합니다. 네. 이번 대회 특히 윙콕인 선수 정교한 스트로크 많이 보여주네요. 네. 대회 첫날 이튿날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평균 3점대 이상을 보여. 오늘 농담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아, 대소를 합니다. 네. 바로 직전 경기 하는 동안 뒤에 연습실에서 윙콩이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공이 튀어나가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 소리가 나니까 세미세거드 선수가 저한테 뻥뻥 치지 마세요. 링크샷. 링크샷은 공부터보다는 길게 쳐서 포쿠션으로 누르는 게 좀 더 좋아요. 네, 잘 만들어냈습니다. 윙콩이. 네, 이번 대회 내내 베트남 선수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니만큼 제가 은보 선수와 좀 짧게나마 반리지 위하오 수고만 반리지 위휴 수고만 아주 감사해요. 네, 아주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해석 내용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첫클럽. 네. 자, 지금 약간의 역회전을 써서 친 대회전. 다시 보기 하면은 좋은데. 자, 보세요. 역회전을 사용했어요. 네. 저 두 번째 쿠션에서 솟아 올라오죠. 왜냐하면 두께는
그냥 얇게 해버리면은 내공이 가는 길과 키스가 나기 때문에 20년 전 가까운 때인데 그때 김민규 선수 초등학생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 지금 조치현 선수라고 그 당시 아마 최고였거든요. 그렇죠. 32강인가 돼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나죠, 김민규 선수? 네. 전주 대회에서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네, 비껴치기. 아이. 또한 아이. 아, 정말. 아이 나옵니다. 네. 아이. 좋아요. 4연속 득점. 하나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김행주 선수 오른손잡이죠? 네, 원래는 밥이랑 힘 쓰는 거, 글 쓰는 것도 다 오른손으로 해요. 근데 당구만 왼손으로 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당구를요? 아, 왼손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긴 한데요. 아, 류현진 선수도 그러면은 그렇죠. 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투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더 김행주 선수도 스포츠인으로서 똑같이 능력이. 아. 네, 바깥으로 돌았습니다. 네, 오. 득점. 네. 부분에서는 그래도 항상 16강, 8강을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지금 세계 랭킹을 유지하고 있죠. 네. 아, 그리고 올해 또 이 어깨 부상으로 하반기 때 좀 고생을 했어요. 네. 네, 지금도 속 좋진 않아요. 아, 득점 갑니다. 네. 골로. 네, 2연속 득점. 네. 지금 안으로 돌리기도 힘을 빼고 툭 치면은 저렇게 일목적구가 붙어 있더라도 다시 윙코깅 12이닝 자, 상단 팁이고요 되돌려치기로 올라가는 각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되돌려치기라도 저걸 완전히 직접 노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회전을 필요한 만큼만 써서 네. 최대한 서서 올라오게 만들면은 저렇게 한 번 더 확률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윙코깅 선수가 올 시즌 입상이 없어요 월드컵. 네. 네. 이런 날카로운 자, 끌죠. 그렇죠. 여기서 자 직접 아, 맞아야 좋죠. 직접으로 에러. 가네요. 네, 직접 내려가면서. 네. 자,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왼손잡이 선수에겐 저 공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저렇게 겨냥한 방향으로 끝까지 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로크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죠. 본인이 찌르고자 하는 그 깊이만큼을 끝까지. 이것도 네. 80년대 멘트죠. 네, 그렇죠. 오, 괜찮아요. 자, 4번만. 요즘 워낙 다양성이 풍부한 시대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형식에 많이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트남 월드컵이 지금 벌써 한 다섯 번째 하면서 베트남을 자주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 이제 네. 네. 한 점 남았나요? 그렇죠. 네. 나라의 국민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항상 밝고 적극적이고. 네. 자 이게 마지막 스트로크이 될지 자 이게 끌어서 쿠션 하나 더. 자 내려. 좋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 대점 4점으로 마무리 15이닝에 자, 초클루 선수를 잠재웠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빼놓을 수가 자, 없죠. 득점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으로는
윙쿠김 선수가 압도적이네요. 네. 예스. 네. 보니까 뭐 2점, 14점, 13점 총 3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이 득점.